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 중에서 전세가율과 주택가격 산정 방법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조건과 유사하게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사업자분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자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임대사업자분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보증보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7월 4일 날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을 때 그때 이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 가입 요건 중에서 전세가율과 주택가격 산정 방법을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그 조건과 유사하게 바꾸겠다라고 했었습니다. 7월 중으로 바꿔가지고 시행하겠다라는 거였죠. 이제 이게 어떤 법을 바꾸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시행령에 위임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게 늦은 시간이 아닌 이른 시간 안에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하고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본인의 임대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임차인이 가입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우리가 흔히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이라고 말을 하죠. 이 보증보험은 당연히 주택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가율을 보겠습니다. 앞서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보증보험에도 전세가율을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전세가율과 유사하게 바꾸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전세가율을 보니까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전세가율은 현재 90%입니다. 그러니까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일 때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원래는 100%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5월 1일부터 90%로 조건이 더 강화된 거죠. 이에 반해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현재 전세가율은 100%입니다. 그러니까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대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100% 이내이면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100%가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하면 그때는 가입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100% 이내인 거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단순하게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가율이 90%고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보증보험은 100%니까 당연히 현재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더 좋은 거죠. 100%까지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을 앞선 정부가 발표한 대로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유사하게 바꾼다라고 했으니까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가율도 100%에서 90%로 바뀌지 않을까? 아니면 앞선 그 자료에서 보시면 이게 유사하게 바꾼다라고 했죠? 유사하게, 똑같이가 아니고 그러면 90%가 아닌 뭐 90%까지가 아니더라도 90에서 100% 이 사이가 되지 않을까? 어쨌든 현재 100%보다는 더 낮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똑같이 그냥 90%로 맞추거나 어쨌든 임대사업자이신 분들에게는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택가격 산정 방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주택가격 산정 방법을 보니까 우리가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가지고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때 일정 비율이 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아파트, 오피스텔, 노인, 복지주택 지금 현재 보시면 140%죠. 이렇게. 네. 그리고 뭐 연립 다세대 140%이고 그리고 이제 개별 단독주택인 단독, 다중, 다가구 이런 것들도 모두 다 140%입니다. 사실 이것도 작년까지는 150%였는데 올해부터 낮춘 거죠. 어쨌든 뭐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단독이든 다중이든 다세대든 다 140%입니다. 그러면 주택 가격 산정 방법을 공시 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한 것 이걸 쓴다고 했을 때 공시 가격의 140% 여기에다가 전세가율이 90%니까 이걸 다 계산해 보면 126%죠. 그 말은 곧 선순위 채권과 임대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공시 가격의 126% 이하일 때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6%가 5월 1일 날 전세가율이 강화될 때 기사에서 많이 언급했던 수치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할 때 주택가격 산정 방법을 볼 텐데요. 법령에서는 감정평가 금액이나 아니면 주택 공시 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한 것, 일정 비율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입니다. 아니면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 산정 기준을 역시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여기서 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 이걸 한번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공시가격 구분에 따라서 일정 비율을 다르게 적용시키고 있고요. 오피스텔은 120%입니다. 이걸 조금 크게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에 공동주택이니까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이겠죠. 만약 공시가격이 9억 미만이라면 150%, 9억에서 15억까지는 140%, 15억 이상은 130% 비율을 적용받는 거고요. 만약 단독주택이라면 9억 미만일 때는 190%, 9억에서 15억까지는 180%, 15억 이상은 160% 비율을 적용받고요. 오피스텔은 120% 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앞선 이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조금만 내려가다 보면 이게 있습니다. 기타 가격 기준이에요. 이 외에도 보증회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심사 시 적용하고 있는 가격 기준 등을 준용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미 이 위임 행정 규칙인 국토교통부 고시에 공시 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한 그 기준도 있지만 이렇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심사 시 적용하는 그 가격 기준을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했던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전세가율이나 주택가격 산정 방법을 유사하게 바꾸겠다라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걸 가능하다라고 고시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렇게 공시가격 기준에 따라서 뭐 최대 150, 130, 뭐 단독주택은 190에서 160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곳을 앞선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주택가격 산정 방법,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할 때 그 비율 140%, 자, 이것과 유사하게 맞춘다면 이 기준들이 다 140%로 통일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사하게 바꾸는 거니까 뭐 똑같이 140%가 아니고 또 140%에서 뭐 이 범위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똑같이 한다고 가정했을 때 140%라면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5억 이상만 조금 더 올라가는 거니까 좋은 거고, 나머지 구간은 다 손해죠. 그리고 단독주택은 전 구간이 다 낮춰주는 거니까 손해인 거고, 오피스텔은 오히려 좋아지는 거죠. 현재 120인데 이게 140으로 가면 주택 가치가 더 느는 거니까. 140이면 앞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서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공시가격의 140%를 곱하고요. 이것에 전세가율 90% 하면 126%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120%였다면 여기에다가 전세가율만 낮췄을 때는 이게 108%인데 이게 되려 좋아지는 거죠. 140 올라가면서 거기에 전세가율 곱해도 126이니까. 그러니까 오피스텔만 조금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공시가격 15억 이상만 조건이 좋아지는 거고, 나머지 경우는 다 조건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훨씬 더 까다로워지는 거죠. 자, 그러면 임대사업자분들은 굉장히 곤란해지죠.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게 되니까. 아니면 가입한다면 그 초과된 금액만큼 담보물을 제시해야 되는데, 담보물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앞선 7월 4일 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할 때 국토부가 또한 가지 발표한 게 있었죠.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가입 신청했는데 조건 미달로 승인이 거절됐을 때이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조건이 까다로워져 가지고 전세가율이나 주택가격 산정 방법이 좀안 좋아져 가지고 지금 기준이라면 보험 가입이 가능했는데 이게 강화된 기준으로 보험 가입이 안돼 버리면 그 사실이 임차인한테 가면 임차인은 그 사실을 이유로 집주인인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당연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가입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이 임대차 계약의 해지 요건도 올해 6월 20일 날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임차인이 집주인인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집주인은 굉장히 난처해지죠. 계약 자체가 성사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뭐 신규 계약이라면 계약금을 돌려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갱신 계약이라면 그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니까 임차인 나갈 때 임대 보증금을 다 돌려줘야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임차인이 한발 양보해서 그럼에도 그냥 더 살게요, 굳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지 않을게요 라고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때는 과태료 문제가 생기죠. 왜?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가입하지 않았으니까. 조건이 되지 않는 건 이건 이제 임대사업자 본인 사정이라는 거죠. 본인 사정이고, 어쨌든 국가에서는 과태료 부과시킬 거야.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10%에 상당하는 금액. 만약 그 금액이 3천만 원 초과한다면 3천만 원까지만, 최대 3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과태료를 한번 내고 나서 그만이면 다행인데, 또 이제 지자체장이 시정명령, 보증보험 가입하세요, 가입하세요 했는데 가입하지 않으면, 사실 가입할 수가 없죠. 조건이 안 되니까. 그러면 직권으로 말소가 됩니다.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임대사업자에게는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자료에서 이 강화된 조건이 기존에 이미 등록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큼 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유예기간이 끝나면 똑같이 전세가율이나 주택가격 산정 방법 강화된 그 기준을 적용받을 텐데, 어쨌든 임대사업자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발표가 된 거니까 이거를 전혀 없던 일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정말로 똑같이 바꾸거나 아니면 조금 여유를 주거나 할 텐데요. 어떻게 될지는 좀잘 지켜봐야겠고요. 이제 임대사업자분들 입장에서는 바뀐 기준으로 현재 기준이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바뀐 기준으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다면 이제 그때는 선택을 하셔야겠죠. 초과된 금액만큼 담보물을 제공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금액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임대보증금이나 전세보증금을 낮추거나 아니면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이렇게 셋중 하나의 선택을 빠르게 결정하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